명작가소가 2016년도 역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그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브리핑 자료 그 1쪽입니다. 지속적인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35억원에 확보하여 상면 임처리부터 조정면 현리까지 그 가평호 읍내 8리, 청평면 청평 2리와 대성 2리 1원에 15kg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여 공급 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평군 에너지 공급 효율화를 위한 연구 요령을 시행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저비용 가스 공급 방안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한쪽입니다. 두 번째, 녹색 성장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태양광 926가구, 태양열 330가구, 지열보일러 486가구 총 1742가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린홈 및 그린빌리지 보급 사업을 위하여 50가구 보급을 목표로 군비 1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유휴 군유지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비하여 군 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탄소 거래 제도 등 장래 정부 시책에 대응하고자 군에서 확보된 공공시설인 농업기술센터의 8개 시설에 2000kW 발전 용량을 갖춘 태양광 발전 시설을 민간 자본 45억 원을 유치하여 설치한 후 가평군에서는 시설을 인수받고 10년간 운영권을 주는 디테일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당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2016년도 역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체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억 5,600만 원을 출연하여 기업체 자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기업체 기업 기술 개발 및 지원을 위해 경기 테크노파크 및 경기 중기센터에 5,200만 원을 출연하여 기업체 맞춤형 기술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있어 행복한 가평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일자리 센터에서는 조직자와 부인 업체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하여 부인 업체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저희가 확인해서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각종 정보 제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포장한 여기 군청로 이런 데는 이해가 가지만 나중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오래된 도로 부분에 대한 거를 신청자한테 다 전가시키고 그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다 업을시킨다는 거는 도시가스 쓰지 말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기 부담금에 대한 게 100만 원이 들어갈 게 2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지. 지금 그 부분이 제대로 복구가 안 되니까 그 면적을 그 2m면 4m 이렇게 이제 구착 허가를 내줄 때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는 그 종전에 2m 카트된 부분에 대한 복구를 넓히니까 뭐 거기 넓히는 데 비용이 이제 수요 가치한테 이제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민원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달리 저희가 그 가구당 별도의 예산 지원이, 왜냐하면 기존에 해오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은 군에서 보조는 보조대로 다 해주고 그래가지고 누가 도시가스를 쓰겠냐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 지금 말이 많아요. 지금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도 참모회의 들어갈 때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의제기가 들어가야 돼요. 차별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뭐 몇십만 원의 폐기물 비용인데 누구는 100만 원이나 그 폐기물을 내야 되는 입장이 발생된 거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 건설과에서 호발 내줄 때 조건부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저번에 그게 해당이 안 됐었어요. 3년인가 4년 동안은. 네네, 굴착을 하고 나중에 복구를 했는데 제대로 원산 복구가 안 되니까 차량 통행하고 그럴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항구조 안전적 복구를 위해서 카팅임에 대해 그 부분만 복구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배로 다 더 해서 제대로 복구를 해라고 이제 조건을 걸고 가니까 사업비가 사업량이 늘으니까 사업비도 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한번 공급사 측하고 또 그 대행업체 하는 분들하고 한번 고민을 한번 머리를 맞대서 얘기를 나눠.
도시가 많이 생성되어 있는 데는 수익률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그 이익금을 어느 정도 거기에 정책적으로 배려가 돼야 한다는 측면이 그분은 다르소매도 하면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기가 얼마나 발생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관광적인 그런 그 수요도 좀 있더라 하는 걸 내가 들어서 자라섬에다 한두 대 설치하면 지금 그 자라섬 그 이화원인가요? 굉장히 많이 우리가 그 손실을 보잖아요. 이런 보전도 될 수 있고 자라섬 전체에 어떤 그 동력을 쓸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떤가. 춘천 붕어섬도 네. 네, 그런 개념으로 저희도 접근하면서 한번 그 문화체육관광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아시지만 거기에 이제 하천 부지 내고 법적으로 그런 고정시설물이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도 있고 그 잔여 부지에다 그거를 이제 하면은 어떤 그 모양적인 측면에서도 좀 고려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부정적으로 저희한테 검토 의견이 돼가지고 같은 물줄기 안에 남이섬 안에는 예? 고정시설물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 그 오염물 배출 그 시설들이 그냥 꽉 들어차 있어도 강원도니까 넘어가는 거고 그잖아요. 우리가 더 위에 있어요 자라섬이. 예? 또 붕어섬도 의암호 한복판에 있어도 어쨌거나 북한강 줄기 아닙니까 어쨌거나 예? 거기만 그래요 중도 위도 예? 거가 놀고 있어 거기. 근데 우리 자라섬만 유독 그런 거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는 그 남이섬 저기 강윤 사장하고 교류 협력해서 뭘 배워왔는지 몰라요. 배짱에 배짱이나 진짜로 솔직한 얘기해서 아 저렇게 뜯어가라 그래요 그냥 네? 좀 그런 배짱적으로 튕길 수 있는 거 없을 거 아니야. 확 지워놓고 개인 이탁 관리하면 가능하겠죠. 그치 씨를 어거지를 부리려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타당성에 대해서 좀 강하게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우리가 거기다 건물을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전봇대 몇 개 세우겠다는데 그것까지도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냥 뜯어가라 그래요. 국립공원이잖아요. 그렇지. 그 꼭대기에도 세워요. 그렇지. 국립공원 안 해도 또 넘어가서 양들 다치면 어떻게 할 거야 그지. 아니 그래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세웠는데 가평군에서도 민간 이탁 관리가 되든 뭐 공무원 군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한번 적극 실행을 해든 안 해든 그 노력은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